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은 QM6를 타고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볼 텐데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얼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바로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얼었어요. 이게 지금 얼음 같은, 네, 이렇게. 와, QM6는 지금 더 심하게 얼긴 했는데,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새벽 7시 1분이고요. 와, 얼었습니다. 오늘은 QM6 LP 프리미에르 19인치 휠을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당연히 저거 윈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윈터 타이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타고 서울까지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얼어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문도 막 겨우 쫙쫙 갈라져서. 와, 지금 굉장히 그 유럽, 만년설이 있는 나라처럼 생겼죠. 저 위에는 눈이 쫙 내렸고, 거의 코앞까지 내렸습니다. 카니발도 얼었고, 다 얼었어요. 전면유리 성에 제거를 이렇게 해놔야 이렇게 지금 녹습니다. 와, 완전 다 얼었어요. 근데 별로 안 추운데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 이렇게 추운 날 가스차는 연비가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일반 시동은 또 잘 돼요. 바닥이 다 얼어있는 상황이라 정말 조심해서 저속으로 고속도로지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완전 얼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지금 고속도로인데 달릴 수가 없어서 80km 최대. 네, 평균 연비는 7.3에서 아직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에코모드도 켰습니다. 확실히 에코모드에서는 액셀링이 둔감해집니다. 확실히 그게 제 발끝으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다른 차량들 에코모드랑은 조금 더 그 확실한 피드백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모드가, 그러니까 확실히 차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에코모드가 아닐 때 똑같이 밟아도 차가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RPM을 최대한 덜 쓰게 해서 기름을 최대한 절약을 하는 거죠. QM6에는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뭐 내가 지금 에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새로 리셋을 해서 가고 있어요. 가스차에서 연비 10km면 정말 그 혁신이죠. 혁신, 노벨상. 홍천휴게소까지 도착을 했고요. 주행거리 63km, 평균속도 88, 평균연비 11.2. 대박이죠. 11.2의 평균연비가 나왔습니다. 윈터타이어를 한 3년째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윈터를 좀 오래 꼈거든요. 빼는 시간도 좀 없고 그래가지고 늦게 빼고 빨리 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윈터가 많이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는 길에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 살짝 더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마모 그 평가 한계선을 보면 아직 그래도 50% 이상은 남은 그런 타이어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겨울까지도 타고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벌써 경화 타이어의 경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는 그 얼어 있는 그 노면에서는 완전 바퀴가 아예 헛도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륜이다 보니까 이 뒤쪽 타이어보다 앞쪽 타이어가 훨씬 더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상태가 정말 좋아 보이고 보시면 75% 남았죠. 도로의 노면이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평균 시속이 이제 거의 90km, 100km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점수는 100점에서 98점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평균 연비는 계속 10km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10km 이상으로 이 LPG 차량을 타게 되면 유류비 절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평균 제가 QM6를 지금 2만 킬로 정도 타고 있지만 이 평균 연비 10km 이상을 타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연비 주행하면 되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 주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비가 한 6.5 길어야 7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약 주행 거리를 7km면 제 하루의 그 평균 출퇴근 거리인데 이 출퇴근 거리가 또 짧다 보니까 더 연비 주행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7km를 줄였습니다. 제 하루 출근 거리를 줄였습니다. 지금 또 반대로 서울에서 속초 내려올 때 퇴근 거리까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행선 길입니다. 서울 가평휴게소에서 이제 속초까지 지금은 이제 온도가 한 8도 정도 됐고 도로에 그 블랙아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요런 이제 페인트 칠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 진짜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블랙아이스 아닐 때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빗길에. 일단 하행길에 또 연비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차는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해도 서울 왕복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은 안 되게 있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주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천휴게소 도착해서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주유를, 가스를. 가스차는 이 정도일 때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12시 정도 넘으면 가스를 못 넣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넣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시동 꺼야 되고요. 여러분 39리터가 들어갔습니다. 와 그럼 이거 기름통이 얼마인 거야?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있었는데 39리터가 들어간 거면 40리터 들어갔다 치고 와 리터당 47원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와 어쨌든 또 연비주행을 해봐야겠네요. 너무 비싸다. 일단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연비 9.6km. 예, 올 때보다는 그래도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평휴게소에서 이제 속초까지 다 도착을 했고 146km 구간 평균 속도 85km의 연비는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10km 평균 내면 10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는 QM6 LPE. 오며 가며 어쨌든 뭐 도로 상황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연비 주행을 했고, 오는 길에, 서울에서 속초 오는 길에는 조금 연비 주행은 한 40% 정도는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평균 연비는 10km가 넘네요. 그래서 1000원에 리터당 10km의 연비면, 가솔린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가솔린은 1600원에 10km라고 치고, 같은 QM6 기준으로, 디젤은 1500원에 14km 정도를 잡으면, 디젤이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엔진이긴 하지만,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은 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대신에 이 가스차 LPE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가 아닌 QM6, 예를 들면 18인치, 17인치 휠에 윈터 타이어 안 낀 그런 차들은 아마 이거보다 연비가 2km 정도는 평균 연비가 더 좋을 거예요.